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이영 씨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좋아해서라고요. 좋아하니까 자꾸만 신경 쓰여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돕고 싶고 나랑 있을 땐 항상 웃게 해주고 싶고. 이만하면 설명이 됐습니까? 잠깐만요, 장경주 씨. 그러니까 난 그동안 장경주 씨를 그냥 좋은 동료라고만 생각했어요. 정말이에요? 뭐가요? 이영희 씨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잖아요. 정말 단 한 번도 나를 남자로 느낀 적 없다고요. 그보다 난 장경주 씨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당황스러워요. 갑자기 왜 이래요? 이영희 씨한테 갑작스러울지 몰라도 난 나름 꽤 오랜 시간 축적된 결과입니다. 난요, 이영희 씨가 내 감정을 이상하게 오해하는 거 그게 제일 싫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. 어쨌든 나는 내 마음 솔직하게 밝혔어요. 아, 속이 다 시원하네. 본인 속만 시원하면 다예요? 둘 다 답답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? 그리고 내 마음 알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날 남자로 생각해봐요. 미친 듯이 팍팍. 아니요, 아무래도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. 남녀 사이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. 장담하지 마요. 미안해요. 나 먼저 갈게요. 내일 봅시다, 이영 씨. 잘 가요. 와, 심장 터지는 줄 알았네. 이영 씨는 참 신기한 사람이네요. 수가 뻔한데도 다 넘어오게 하는 거 보면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경준 오빠나 본부장님처럼 마음 약한 사람들만 콕콕 골라서 불쌍하게 굴고 원하는 걸 손에 쥐잖아요. 그것도 참 재주인데 난 그걸 못하거든요. 저 본부장님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. 아, 오해하지 말아요. 부러워서 하는 말이니까. 뭐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잖아요. 볼 일 있다면서요. 얼른 가봐요. 다녀오겠습니다. 오빠도 모자라서 가족까지 건드려? 왜 자꾸 내 자리를 넘보는 거야? 김혜미. 너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영희 씨를 대해왔어? 아니, 내가 부탁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이영희 씨한테 함부로 대해? 왜 함부로 상처 입히고 못되게 굴어? 혜미, 너 그런 애 아니잖아. 오빠, 나는 상사로서 보고 들은 대로 얘기했을 뿐이야. 아니, 솔직히 내 말이 틀려? 오빠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지금 이영희 씨 방패막인데 사람들 사이에서 말 나올 거 뻔하잖아. 처신 똑바로 하라는 충고도 못해, 내가? 진짜 그런 마음뿐이야? 아까 들으니까 너랑 내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것도 이영희 씨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사로서의 충고일 뿐인 거 확실하냐고. 오빠야말로 이렇게까지 이영희 씨 감싸고 도는 거 순수한 동료애라고 얘기할 수 있어? 아니야. 뭐? 동료애 아니라고. 나 이영희 씨 좋아해. 이제야 인정하네. 내 눈엔 진작부터 보였는데. 그래서 그랬어. 너무 질투나고 샘나서. 그래서 못되게 굴었다고 내가. 나 이렇게 만든 거 그거 오빠야. 알아? 아씨, 미치겠네. 어디 간 거야? 아침에 분명히 목걸이 하고 나왔는데. 무슨 일이죠, 김팀장? 죄송합니다. 제가 목걸이를 잃어버려서 급하게 찾느라고. 설마 내가 준 목걸이를 말하는 거예요?
네. 따라와요. 내가 본 게 있으니까. 부사장님, 뭘 보셨다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? 내가 봤어. 이영희 걔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걸. 그럼 이영희 씨가 제 목걸이를 훔쳤다는 말씀이세요? 확인해보면 알겠지, 도둑인지 아닌지는. 내가 이영희 씨한테 확인을 좀 할 게 있는데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김팀장, 가서 이영희 씨 주머니 뒤져봐요, 당장. 어머니! 어서! 무슨 일인지 이유라도 설명해 주셔야죠. 뭐해요, 김 팀장? 목걸이 있죠? 아니요, 부사장님. 없습니다. 없다고? 그럴 리 없는데. 어떻게 된 거죠, 김 팀장?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. 미안해요, 이영희 씨. 내가 실례를 했네요. 제가 아무래도 다른 데다가 둔 것 같습니다. 행사 끝나고 다시 잘 찾아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영희 씨, 괜찮아요? 목걸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거 주인 찾아주려고 주머니에 넣어뒀던 거예요. 압니다. 말 안 해도. 근데 팀장님은 왜 모른 척 했던 걸까요? 난 사실대로 말하려 했어요.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. 아마 이영희 씨가 오해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랬을 겁니다.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. 여보세요? 지금 데리러 갈 거니까 기다려요. 왜요? 왜 날 장경준 씨가 데리러 와요? 노력하는 겁니다. 나 좀 봐달라고. 나 지금 출발하면 한 시간 반쯤 걸릴 거예요.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 오지 마요. 뭐 하러 와요, 여길? 뭘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. 보고 싶어서 가는 거지. 여보세요? 장경준 씨! 노력하는 겁니다. 나 좀 봐달라고. 뭘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. 보고 싶어서 가는 거지. 영희야! 나 지금 장경준 씨가 아니라서 실망한 거야? 오빠가 여긴 어떻게 왔어? 아, 도영이한테 얘기 들었어. 왜 갑자기 물류센터에서 일하게 된 거야? 뭐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? 아, 일은 무슨. 원래 돌아가면서 하는 거래. 내가 현장 경험 많은 거 인정받은 거지 뭐. 아, 그렇다면 다행이고. 일은 다 끝난 거지? 저녁은? 뭐 안 먹었으면 가다가 간단히 뭐 먹고 들어가자. 잠깐만.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. 본사에 뭐 보고하고 들어가야 돼? 아니야. 얼른 가자. 장경준 씨, 나 기다리다가 먼저 집에 가요. 길 엇갈릴까 봐 문자 보내요. 삐약이? 급한 전화인가? 할아버지, 저예요, 영희. 저 되게 축하받을 일 생겼는데 삼각김밥 하나씩 하실래요? 설마... 이영희? 뭐야, 이영희 씨잖아. 회장님하고 어떻게 아는 사이지?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프신가?
저 회장님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? 응. 뭔가? 검사 받으시는 동안에 회장님 휴대폰이 계속 울려서요. 급한 전화인 것 같아서 자리 비우셨다고 얘기하려고 제가 받았는데 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서 놀랐습니다. 낯익은 목소리? 그 누구였는데? 저희 팀 인턴 이영희 씨요. 이거 내가 삐약이 한 마리 조용히 키울렸더니 우리 애미 형한테 들켰구만. 삐약이를 키우신다고요? 좀 앉아요. 내가 처음에 태성사회라고 간판을 걸고 장사를 시작한 자리에 우리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일하던 친구가 이영희 인턴일세. 어지간한 남자들도 견디기 힘든 새벽 일을 꼬박 3년을 했어. 결근도 한 번 없이. 내가 어찌나 기특하든지. 그럼 경준 오빠도 그래서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? 바닥부터 배워보겠다는 경준이한테는 그 녀석이 딱이었지. 그대로 보기가 아까워서 본사로 영입하려고 내 머리를 좀 썼지. 갑자기 점주 추천제가 생긴 게 이영희 씨 때문이었네요. 그냥 기회의 끈을 던져준 것뿐인데 그걸 놓치지 않고 붙잡은 게 그 아일세. 비하긴 내가 저 다니는 회사 회장인 걸 몰라. 아침 일찍 공병 팔러 오는 동네 할아버지인 줄 알지. 해미 양도 모르는 척 해주게. 네, 그럴게요. 나 오늘은 팀장으로서가 아니고 가족으로서 나온 거예요. 부탁할 게 있어서. 가족으로서요? 무슨 일인데요? 말씀하세요. 나 좀 도와줘요. 세언니. 나 사실은 경준 오빠랑 사귀는 사이 아니에요. 근데요, 세언니. 오빠랑 나 미국에 있는 3년 동안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. 오빠 옆에 있는 유일한 여자도 나뿐이었고요. 그래서 당연히 연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세언니가 나타나버렸어요. 우리 둘 사이에. 그동안 모질게 군 거 정말 미안한데 나 이대로 오빠 놓치기 싫어요. 이제라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건 정말 고마운데요, 아가씨. 전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적 없어요. 그래서 뭘 도와달라는 건진 잘. 오빠는 나한테 하늘이고 우주인 사람이에요. 내 전부나 다름없어요. 근데 오빠가 새언니를 좋아해요. 새언니, 새언니가 먼저 선 그어줘요. 회사 밖에서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고 혹시라도 오빠가 고백하면 애엄마랑 사실만 얘기해주면 돼요. 그렇게 해주면 새언니와 정지원 될 수 있게 물씬 양면으로 도울게요. 솔직히 새언니한테 그게 지금 제일 절실한 거잖아요. 잠시만요. 새언니, 도와주실 거죠? 우리 가족이잖아요. 네, 그럴게요. 오빠는 왜 하필 겨우 그런 애 좋아해가지고 자존심 상해. 쪽팔려.
늦은 시간에 미안해요. 오늘 연차라서 말 못했는데 내일 아침 중국 봐요. 김 팀장, 울어요? 네. 진짜 우나 보네. 김 팀장 지금 어디예요? 그건 본부장님이 알아서 뭐 하시게요? 상사로서 부하 직원 다 독여주려고 합니다. 우리 할아버지 은인이기도 하고. 나 지금 회사에서 출발할 테니까 일단 만나죠. 그... 뚝 하시고. 그럼 그러시던가요? 아니 왜 우는지 설명은 언제 해줄 거예요? 나 너무 궁금한데. 재밌어요? 난 오늘 자존심 있고 뭐고 한순간에 다 망가졌는데. 아 그럼 슬픈 건 아니고 자존심 상해서 열받아서 우는 거네요, 김 팀장. 이유는 분명히 우리 형 때문일 거고. 같은 걸로 한 잔 더요. 천천히 주세요. 왜 남의 술을 딜레이 시켜요? 술 약하던데요, 지난번에 식대 보니까. 그리고 기분 안 좋을 때 마시는 술은 더 해로워요. 화를 술로 풀면 안 된다고요. 대화를 풀어야 차라리. 그래서 뭐 때문에 자존심이 그렇게 상했는데요? 본부장님 술 안 드시면 제가 마실게요. 대체 우리 형 어디가 그렇게 좋을까? 매력이 뭘까, 우리 형? 아니 김 팀장, 오늘 뭐 무슨 정수기입니까? 누르면 나오네. 그러니까 왜 건드려요 사람을? 오늘 김 팀장 온 거 형한테 비밀로 해줄게요. 아니 꼭 얘기해요 꼭. 내가 경진 오빠 때문에 무슨 일까지 하는지,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오빠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꼭 얘기해 꼭. 김 팀장 하는 거 봐서 전해주든지 말든지 하죠. 근데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놓네. 이거 그냥 받들러 주세요. 아 뜨거워. 나 생존 신고하러 이영희 씨 동네 왔는데 만납시다 우리. 거기가 어딘데요? 혜미야. 이영희 씨 안 와. 기다리지 마. 와. 꽃까지 준비했네. 이건 내가 가질게. 나 준 거라고 생각할 거야. 아, 향 너무 좋다. 왜? 네가 나왔어? 오빠가 만나자는 자리에 날 부른 거면 무슨 뜻인지 알잖아. 마음 접어. 이영희 씨가 널 부른 거야, 직접? 네 마음 알고? 응. 이영희 씨한테 얘기했어. 내가 오빠 좋아한다고. 그치만 자기도 오빠를 마음에 두고 있었으면 날 안 불렀겠지? 혜미, 너 밥은 먹었니? 어? 아니, 아직. 가자. 맛있는 거 사줄게. 뭐 사줄 건데 오빠? 그럼 나 엄청 비싼 거 먹는다? 잘 만났겠지? 미안하다라고 문자라도 보낼 걸 그랬나? 이영희 씨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요.
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안다고. 어차피 거절할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잘 됐지 뭐. 나 혼자 착각한 거라고.